자, 안녕하세요. 자, 5월 5일 어린이날 진행하는 전체 레슨이네요. 오늘도 네곡 정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거의 한달 정도를 전체 레슨을 못 했네요. 사정상 첫 번째 김길현의 길즈매의 음주 단속이라는 곡인데, 부족스럽습니다. 길즈매 기 잠깐만. 약간 좀 낯선데 일침에 이게 맞아? 네? 곡 제목이 이게 맞아? 원래 좀 많이 들은 것 있던 같은데 원래 스즈메의 스즈메 원단 문단속 맞잖아. 그래, 문단속. 왜 음주단속이야 갑자기? 연유다 보니까 길즈메의 음주단속. 얼마 전에 내 유튜브에도 아마 그 피아노 커버 해가지고 이렇게 반주로 해서 올렸던 것 같은데, 나영이가. 이 곡이 뭐 그렇게 좋지도 않던데, 내가 듣기에는. 엄청 좋거나 막 명곡이다 이런 거 아니던데 왜 이렇게 유행이 되는지 모르겠어. 중독성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해. 멜로디랑 뭐 이런 라인. 자, 한번 들어볼까요? 어쨌든 이렇게 오케스트라 악기들 쭉 쓰여져 있고, 오,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이 쓰여 있고, 아마티 비올라, 스트라디바리 첼로. 오, 이런 악기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모던 그랜드 샌드, 모던 그랜드 사용되고 있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기련이가 만들어 온것 중에는 사운드가 가장 깔끔하네. 지금까지 만든 곡 중에는 가장 그래도 사운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깔끔한 편곡이었는 것 같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목관악기랑 혼이랑 트럼펫, 트롬본까지 해서 풀오케 느낌. 풀오케지만 사실 여기가 풀오케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느린 템포의
풀톤으로 길게 길게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편성이 쓰였다가 피아노로 나왔다가 피치카토로 이렇게 나왔다가 변화가 삭삭삭 이렇게 되는 이 모습들은 편곡에 있어서 괜찮은 깔끔한 그런 동목이다.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악기들 전부 다다 익스프레션을 전부 다다 줬지, 그지? 근데 이제 근원적으로 이렇게 코드가 반복되는 음악, 화음이 반복되는 음악을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바꾸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 화음이 클래시컬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화음이 계속 반복되면 오케스트라 악기로 악기만 바꾸는 거지 진정 클래시컬해지거나 오케스트라 음악의 본연의 느낌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화음을 바꾸어서 화음을 갈아엎어야 돼. 클래시컬한 화음들의 진행으로 갈아엎어서 화음 구조를 갖다가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편곡을 편곡의 편곡이지, 그지? 그런 것들이 좀더 되고 나서 그것들을 오케스트라 악기로 바꿔놨을 때좀더 유의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음악을 음원의 화음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되게 재미없는 음악이 되게 쉽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 부분 나는 되게 상당히 좀 지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계속 화음 반복하면서 계속 반복되잖아. 이런 거는 솔직히 원곡에 어떻게 편곡되어 있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대중 악기들 몇몇 악기들만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음색적으로 건조하게 편곡되어 있는 게 오히려 사운드적으로는 더 깔끔하고 낫다니까. 굳이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편곡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지. 물론 학생들한테 우리한테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걸 계속 경험해 보기 위한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그런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유의미하냐 이 말이지.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해놨을 때 뭔가 더 좋냐 이 말이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어떤 곡을 골라가지고 편곡을 하고 싶거들랑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 내가 이 곡을 원곡을 어떤 편성으로 만들었을 때좀더 재밌게 원곡과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을 좀더 재밌게 낼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편성을 정해야 돼. 무턱대고 여러분들 오케스트라만 편성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는 안 해.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개념 속에서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오케스트라 음악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가장 적합한, 가장 알맞은 사운드를 내면 돼. 근데 이 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해 놨을 때 어떤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어떤 그런 감동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특히 이런 부분 들어봐. 이 플룻이 굉장히 센데 결국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사운드가 나오는 이유는 플룻 맨 위에 있는 그 멜로디. 그냥 나머지들은 전부 다다 밑에 화음, 반복 화음. 그게 다기 때문이야.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어떤 오케스트라에서도 멜로디를 한 악기가 특히 목관 악기 정도가 받아낼 수 없어. 오케스트라 이 소리들이 묻어가지고 아무리 그냥 이거는 이제 풀 오케스트라가 다 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운드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느낌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피아노 음색을 어센드로 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신비스럽고 몽롱한 느낌의 피아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낸것 같아, 그지? 근데 잡스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아지거든. 뒤에 따라 나오는 소리들 있잖아. 그지? 이런 남아있는 소리들 있잖아. 그지? 이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거야. 몽롱한 사운드를 구현을 하는 건 좋은데 잡소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정갈한 그런 첫 부분의 느낌이 반감되는 부분은 좀 있었다. 여기도 마찬가지.
최상성에 있는 바이올린 퍼스트가 멜로디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야. 이 패세지가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그게 그대로 똑같거든. 그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멜로디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바꿔줘야 돼. 바이올린 퍼스트가 했다가 뭐 비올라가 했다가 첼로가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라도 바꿔주면서 뭔가 다양성을 추구를 해줬어야 돼.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려면.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내 귀에는 조금 그래도 디테일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 그지? 혼 같은 경우도 건조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듯 하다가 여기서 볼륨이 싹 올라가면서, 그지? 요런 처리 눈여겨볼 만하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이 패세지 전체를, 네 마디 전체를 트럼펫이 멜로디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클래식 음악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야. 클래시컬하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야. 여러분들 머리에는 멜로디하고 그냥 쭉 깔고 있는 화음밖에 없는 거야. 음악이 그게 다는 아니거든. 근본적인 거야. 이거를 갖다가 전체 선택해가지고 한번 봐봐. 멜로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음으로 그냥 쭉 끌고 있는 거. 이게 다잖아. 화성학이랑 대입법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지. 멜로디가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에 대응해서 나머지 악기들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대선율이라는 거거든, 한마디로. 모든 것은 주선율과 대선율과의 조화야, 음악이라는 건. 근데 대선율이 하나도 없고 그냥 쭉 끌고만 있어. 얘네 세 개가.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야. 음악의 근본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음악의 근본은 얘들이 전부 다 다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 이 멜로디에 대응하면서. 그게 기본이다. 악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 필요 없다 이거지. 자, 주 멜로디가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펫이 뭐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야. 따라디라 따라디 하면은 트롬본이 빰빠바바밤 따로 나오면 될거 아니야, 그지? 빰빠바바밤 빰 빰빠바바바밤 빰빠바바밤 빰빰 즉흥으로 내가 지금 대선율 친 거거든. 트롬본이 충분히 그 멜로디를 갈수 있었어. 자, 이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어. 내가 그런 식으로 되게 막 혹하게 얘기는 잘안 하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기련이는 편곡할 때 지금 이주 멜로디 플룻이 가지고 있는 이주 멜로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화음만 그냥 계속 연주하고 있잖아. 여기서 벗어나는 거. 그걸 최고의 목표로 삼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네. 이주 멜로디에 대선율들을 전부 다 배치하는 거야. 목관 악기가 가진 움직임, 대선율 만들고, 스트링이 가진 대선율 만들고, 혼, 대선율 만들고. 이게 오케스트레이션의 기본이다. 이 말이. 이해돼? 네. 꼭 그거를 명심을 하길 바래. 이게 음악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그래. 뭐냐 하면은 대중음악이나 조금 여러분들이 접하기 쉬운 음악들은 전부 멜로디에 코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있잖아. 물론 돼. 코드 개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그 내에서도 비화성음들이 빈번하게 만들어지면서 대선율들이 엄청나게 서로 주선율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류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관과를 하는 거야. 음악이라는 거는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좀 얘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수고했고 다음번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신이
미풍이라는 곡인데, 뭐 피아노 위에 진행이 쭉 가고 있고, 바이올린, 퍼스트, 세컨, 비올라, 첼로 이렇게만 또 이렇게 스트링이 간단하게 돼 있는 곡이네요. 한번 봅시다. 들어볼게요. 스트링이 나오다가 뒤에는 안 나오는 거 보니 뭐 묘한성인가? 어쨌든 박수. 묘한성이래. 가요 못 쓰겠어요. 아, 이게 가요로 작곡한 곡이라는 거지. 미풍. 곡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화음밖에 없잖아. 주 멜로디가 있어야지. 주 멜로디가. 가사랑 주 멜로디가 있어야지. 여기에 지금 이 화음 진행이 피아노 반주라고 생각하고 멜로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멜로디가 바순이라고. 요 바순. 바순이 너무 작아서. 아, 이 밸런스가 이게 말이 아니지. 이 스트링이 너무 커가지고 얘가 이렇게 묻히면은 안 되지, 그지? 스트링이 사실 너무 세다는 생각은 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보면 콘탁에 지금 베를린 쓰잖아. 이 베를린은 말 그대로 진짜 클래시컬한 그런 오케스트라 편곡에 특화돼 있어. 사운드 자체가 되게 조금 진짜 리얼한 바이올린 소리를 갖고 있어. 근데 발라드 가요나 이런 데는 되게 조금 포실하게 보드랍게 다듬어진 스트링 소리를 훨씬 더 선호하고 더 많이 쓰거든. 옛날에는 요거 한번 할리온에 보면 앙상블 스트링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걸 오히려 더 선호했어. 실제 스트링 소리, 악기 소리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그 큐베이스 이번에 할리온 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할리온 소닉 7이 그냥 기본 장착이 됐어. 이번에 큐베이스 프로 12에 이게 네. 할리온이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영도 모르겠어. 미치겠음. 악기 선택하는 것부터가 지금 헤매고 있어. 프로그램 여기서 골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스트링 여기서 검색해 볼게. 앙상블 스트링.
보면은 실제 우리가 쓰는 스트링 소리랑은 많이 리얼하면서 떨어져. 근데 가공이 많이 돼 있는 거지, 신디사이저 형태로. 발라드 가요 같은 거에서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거 들어갔을 때는 이으른 음색이 훨씬 더잘 섞여 들어가는 거야.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는데. 진짜 바이올린 소리 음색보다도 훨씬 나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요 소리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거칠어. 요 볼륨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부드럽지 않다는 거죠, 소리가. 게 조금만 레벨 조정이 되면 좋겠다. 여기서 지금 내가 한번 조절해 볼게. 가 지금 적당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듈레이션 있지. 모듈레이션을 내가 보기에는 이걸 복붙한 것 같아. 악기마다 이 모듈레이션이 똑같아. 지금 모양을 딱 보면 완전히 똑같잖아, 그지? 모듈레이션 휠 지금 움직인 양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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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 얘냐. 이렇게 해도 문제야. 내가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그 거슬렸거든, 그래서. 스트링이 한꺼번에 전부 다 볼륨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이게 되게 어색하고 싫어. 안 좋지, 그게. 좋은 거는 좀 귀찮더라도 이 음원들이 전부 다 다른 음을 연주를 해야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편곡이 돼서, 화성악 편곡이 돼서, 우리 사성 화성 편곡 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 화성 편곡을 하면. 기본적으로, 화성 편곡이 돼야 되고, 악기를 배치하고 나면은, 좀 귀찮더라도, 성부별로 그 멜로디에 맞는, 그 대선율에 맞는, 모듈레이션 휠 조절을 해줘야지 자연스럽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묶어서 전부 다 하니까 나는 이게 조금 되게 어색하게 느껴진다. 한꺼번에 확확 줄어들고 막 이렇게. 어쨌든 곡 진행 자체는 뭐 좋아. 되게 아련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멜로디도 끝까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가수 섭외해가지고 노래도 녹음을 하고, 끝까지 프로젝트를 한번 완성해 볼수 있도록 하자. 방금 얘기했는 거, 스트링 조절하는 거, 이런 것도 일단 포함을 해서, 밑에 스트링 외에 다른 걸못 넣겠나? 다 못한다 했지. 스트링 외에 다른 악기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좀더 알차게 사운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거. 여기에는 지금 첼로 말고 콘트라베이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베이스가 너무 얄팍한 느낌이라서 오히려 하이가 막 나왔을 때 찌르는 느낌을 되게 많이 주거든. 편곡을 제대로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보내려면은 노래곡 악보랑 코드 적혀 있는 그런 악보라도 최소한 보내고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미풍. 아주 좋은 곡이야. 자, 다음. 수현이, 윤수현, 불면. 여기 악보랑 가사 이런 것들이 있네. 오, 곡을 썼나 보네. 아, 아니에요. 이거
그 의뢰 들어왔던 건데 아, 누가 1타 2PR에? 어? 이 주성이도 아니고. 이걸로 근데 좀 많이 빨았습니다. 음흠, 빨면 안 되지. 이거를 처음에는 그 의뢰해주신 분이 인디 가수 노래라서 악보가 없대요. 그래서 이 곡을 오르골로 만들고 싶은데 그 오르골 만들어주는 분한테 이곡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했더니 악보가 있어야 될것 같다 해서 그 악보를 오르골용으로 이제 이곡 전체를 편곡을 해서 만들어 놨었던 거고, 위에 피아노랑 바이올린이랑 그 베이스 드럼 기타 얘네는 전체 총보를 한번 또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그냥 다 딴다고, 인스트만 듣고 딴다고, 모듈레이션이나 뭐 서스테인이나 이런 건안돼 있습니다. 그냥 악보를 만들고 악보를 그냥 따는 정도까지밖에 안돼 있단 말이네, 아직. 네, 그냥 청보만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여긴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이. 파란이 뭐야? 가수 이름이요. 뭔가 있어 보인다. 들어본 그쵸.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데뷔를 해볼까? 노란, 하얀. 하얀, 빨강. 어쨌든 이 위에 인스트루멘탈 요거는 뮤트 시키고 그럼 들어보면 되겠네. 들어봅시다. 불면. 반주 좀 제대로 만들지. 그쵸. 성이 다가오
가수 하얀의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곡을 좀더 깔끔하게 진짜 리얼한 편곡으로만 바꿔줘도 지금 이거는 지금 악보 그대로 옮긴 느낌이야. 맞아요. 악보 딴 다음에 악보 그 미디 파일 그대로 옮긴 그런 반주, 그러니까 거의 뭐 노래방 수준의 반주인데 노래가 푹 빠져가 내가 부를 정도로 노래가 참 좋다. 그렇지 않아? 진짜 좋더라고요. 좋다. 근데 이걸 있잖아요. 이게 5분 40몇 초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기네. 이런 노래 치고. 이거를 한 거의 6분짜리 노래를 그 악기 하나하나 딴다고 한 몇백 번 들으니까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 작편곡 뭐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다. 맞죠. 숙명이다. 감상하는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을 때 한두 번 들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음악을 일로 직업으로 해야 되는 사람은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 몇백 번 듣는 그 고통 있잖아. 그 진짜 고통스러운 거 돼. 그것도 고문이 돼. 맞아. 맞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고문이라고. 근데 그걸 견뎌내야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지. 이거 괜찮은데. 이거를 근데 악보를 잘못 표기했다. 악보를 잘못 표기한 게 한 옥타브 밑으로 표기해야 돼. 이건 여자 노래지, 그지? 네. 여자 노래일 경우에 보통 가요 악보 표기할 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쪽에 하이 올라갔을 때 지금 막 덧줄 그려가 위로 올라가잖아. 네. 보통 이렇게 그리지 않고 한 옥타브 밑으로 그려. 가요 악보들 한번 봐봐, 전부 다들. 어쨌든 이 오르골 소리가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직접 연주해서 느낌을 좀 내면 좋을 것 같고, 드럼도 그렇고 베이스 기타가 솔직히 좀 소리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드는데 풍성한 느낌이 안 들어. 베이스 기타가 이게 제이 베이스가 아닌 것 같은데. 스칼비 MM 베이스 썼네. 이거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것만 좀 바꿔줘도. 요거는 게리지 밴드, 게리지 킷 요거 써도 사실 요 음악에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베이스 기타가 조금 풍성했으면 좋겠어. 여기 너무 얇은 소리가 나와서. 그지? 땡땡땡 요런 느낌이라서. 물론 여기서 퍼포먼스를 바꿔줘. 여기 퍼포먼스라고 돼 있는 거 요거 바꿔주면은 소리가 확 바뀌거든. 여기 FX 프리셋만 스탠다드를 모던으로만 바꿔줘도 저음이 확 올라가면서 달라지지 사운드가.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원 곡이 그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 필인 처리는 어느 정도 악기들은 같이 따라가 주는 게 좋다. 드럼 따라요?
드럼이 지금 얘들이 익하고 있는데 드럼 그 베이스 기타는 그냥 띵띵 원래 하던 거 그냥 그대로 고집하면서 쉬어버리면 정말 좀 그렇지. 예를 들면 빰빰 빰뭐 이런 식으로 기깎이를 좀 넣어주는 게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지. 중간중간에 여기 기깎이 있는 부분에는 그 소건대 기깎이라는 거는 필인이야, 필인. 정식 용어는. 오케이. 재밌는 작업이었다. 요런 거를 남의 곡을 요런 식으로 하는 거 말고 말이야, 수연아. 자꾸 날로 먹으려 하지 말고 지금 쌤, 네가 한번 이거는 작곡을 해보란 말이야, 이런 곡을. 하면 되겠구만.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아? 있죠. 그럼 그걸 해보자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편곡해가지고 한곡 해가 녹음까지 딱 해가. 녹음할 때는 스튜디오에 저 모여가지고 녹음해보자고. 저번에 얘기했잖아, 다한 거잖아. 그 미성이 간호사 친구 그왜 됐노? 그 지금 뭐 노래 해줄 수 있나 어땠노? 요새 간호사 친구 바쁜데 지금 바빠요. 방학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방학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방학 때 불러달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남자 가수는 내가 구해볼게. 자. 이제 마지막 미성이 곡 들어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생 회전목마야. 그 핑거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이거 악보가 손가락 있구나. 회사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악보도 이거 네할줄 아, 아, 네 기타 좀칠줄 알지? 있어요. 네. 탑 악보 볼줄 아는갑네. 네. 그래서 아, 네가 근데 이걸까지 다 그려줬구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하는 게. 오호, 돈 많이 달라 해. 이거 많이 얼마 못 받았더라? 받았지만 3만 원인가? 야. 불면은 그래. 다 해서 2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그 옛날 내가 93년도지 92년도 입학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첫 알바를 했거든. 음악 컴퓨터 음악을 내가 하니까 MR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MR 만들어주는 알바를 이제 교회 어디에서 복음성가라 하잖아. 복음성가 다섯 곡을 편곡을 해달라고 하고 한 곡에 내가 5만 원 받았거든.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올랐는데 지금도 3만 지금도 뭐 작업 이렇게 빠지게 해주고 3만 원 가니까 조금 기분이 썩 좋진 않네. 물가가 이렇게 저도 올랐는데, 저 이렇게 힘든 줄 모르고 그냥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피아노로도 많이 쳤고 했던 곡이라 쉽게 쉬울 봤던 거라고 거죠. 생각했는 거지. 네, 기타는 처음 악보를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음번에 하면 조금 더 이제 나을 수 있겠지. 네. 그러면은 기타 악보를 만들어 줄수 있는 몇안 되는 작곡가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고, 그걸 특화시키면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어쨌든 학생 때는 그렇게 시작을 알바를 하는 게 일단 인맥을 넓히면서 내 기량을 연습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습 겸 공부 겸 이제 이렇게 알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은 든다.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근데 잘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단 잘했다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오,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도 그냥 앞으로 그대로 옮겼어? 왜 이래? 아, 이거 저 타임 조절하는 거 까먹어가지고. 아, 손으로
손으로 친것 같지 않게. 치긴 했는데. 원래 이게 악보가 없어, 근데? 네, 없어요. 밑에 쿵짝짝 반주를 갖다가 핑거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느껴지네. 뭔지 알것 같아, 글리산도. 네. 되게 잘했다. 기타 쳐본 사람만이 이런 편곡을 할 수 있다. 스트로크까지. 하모닉스까지 마지막에. 아니 기타를 네가 좀 칠 줄 아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지? 아 근데 너무 어렵잖아. 다시는 안 하고 싶었어요 기타 뭐. 근데 앞으로 계속 해야지 뭐. 아, 그러면 그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밴딩이랑 그 해머링이랑 이런 거 그 리얼 기타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 왜이 단순한 피치. 걸. 아, 피치 피치가 휠이잖아. 일어나는 거구나. 당연하지. 피치 휠이 그러라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하늘만 하고 싶은데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레이어가 여러 개면은 여러 개를 쓸 수밖에 없어. 그래 될 때는 아, 악기를 그러면 여러 개를 트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디 신호로는 밴딩을 하늘만 하는 거는 안 돼, 일단. 여러 개 중에 한음만 밴딩하는 건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효과를 내려면은 다 분리를 해야지. 그 하는 음들만 분리해가지고. 전부 다그 뭐야 분리를 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뮤트 있잖아. 네. 그거랑 몇 가지 주법들이 여기 밑에 있긴 있어. 이게 뭐였는데, 전부 다? 나일론 핑거로 하지. 차라리 이거는 나일론 핑거가 훨씬 소리는 좋을 것 같은데. 클래식 기타. 클래식 기타 느낌으로. 이거
이거를 이 악보를 쓸 사람은 뭘 위해서 한 거야? 클래식 기타 치는 사람은 아닌가 보네. 그냥 기타 취미로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좋은 경험했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요게 템포 조절이랑 이런 것들이 좀더 되고, 부분 조금 너무 기계 같달까? 기계 같은 느낌. 여기 특히 앞부분 이건 되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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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왜안 맞을까? 같은 줄이라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타에서는 이게 같은 줄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렇지? 어쨌든 잘했어. 조금 뭐한한 시간이면 될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우리가 했고, 나도 이제 준비를 좀 할까 하거든. 여러분들한테 전체 레슨 시간에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나도 준비를 해서 조금 시간을 만들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전체 레슨을 진행을 할까 하니까, 전체 레슨은 어쨌든 이제부터는 좀 가능한 한 빠지지 말고 매주마다 하도록 합시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대학원 미성이하고 수현이도 발라드 가요 만들기 동참합시다. 네. 멜로디아랑 코드 쓰는 거부터 시작을 하자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큐베이스 파일로 굳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첫 번째 단계는 악보로 먼저 만드는 거잖아, 그지? 네. 멜로디랑 코드만 가지고 곡을 만들어 보라고, 우선. 네. 가사 좋은 거 하나 어디서 뭐 해가지고, 아니면 직접 써도 되고, 사랑해 세레나데 뭐 이런 거.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영진이도 다음 주에는 보내라. 네. 그래. 영진이도 했대. 귀여워. 마칩시다. 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